냉장고에 오징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찬 꽈리 오징어 조림을 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맛있게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세상에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지금 경훈이한테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물이 끓고 있으니까 오징어를 넣고 꽈리고추죠? 이거랑 편마늘. 편마늘이 뭐예요, 그러면? 얘기해 주지 마. 자, 마늘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마늘을 펴. 마늘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펴. 네. 아니, 좀 알려줘. 어? 편마늘 뭐예요? 봐봐. 아니야, 지금 좋아, 됐어요. 그래. 그거는 그건 다지는 거고 편마늘은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우리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펴서 다져. 어설픈 것 같은데 양념 하고 싶으니까 맛있어 지금. 그렇지? 자, 꽈리고추 반 자르겠습니다. 자, 오징어 손질 이제 다 끝났고요. 조금 가열을 할게요. 조금 가열을 한 다음에 우리 이거 고정 코너로 가자. 경훈이 혼자 꼭 처음에 요리 시켜서 분량을 다 뽑고 우리가 요리를 하자고. 오징어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꽈리고추, 마늘, 편마늘. 그게 편마늘이에요? 예. 편마늘. 마늘을 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추씨 만능장 아까 우리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넣을게요. 세 큰술 정도 넣을게요. 넣고 물엿 한 큰술 반만 넣을게요. 반. 자, 중간불에서 하면 끝. 쉽습니다. 아, 경훈이가 처음 만든 세 가지 반찬이잖아요. 근데 이 빛깔이 되게 예쁘네요. 맛있게. 야! 와, 진짜. 아, 너무 어렵다.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 오늘 뭐 먹지? 딜리버리! 취향의 달걀. 아울리.